예, 태극기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센터입니다. 수개월 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지적했는데 이게 정상인 걸로 제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앞에는 인도죠. 흰색 승용차는 검정색 승용차는 누구의 차량입니까? 예. 여럿이 그렇다면 그냥 그게 정답이 되는 세상. 저도 이걸 보면서 태극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그러던 게 정상인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 제가 판단을 잘 못한 거 걸까요?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가 정답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배용석 마포경찰서장이 정답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민 씨, 한덕수 씨, 이 나라 어지럽습니다. 못 느끼시죠? 예? 못 느끼시죠? 예. 우리는 법에 호소해도 안 됩니다. 호소했다가 체포됩니다. 국가사위관 실리도 꼴찌가 경찰 2.2, 꼴찌에서 1등이 국회 2.4.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시한 얘기인지 아세요? 예?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이겁니다. 그들이 주도한다 이겁니다. 응? 여러분의 조직, 여러분의 어떤 조직도 가정이건 회사건 신노키건 동창이건 좀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그 어느 누군가 저질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 저질이 조직 내에 정직한 사람을 예 죄인 만듭니다. 그러면은 정직한 사람이 편이 있을까요? 몇 명 될까요? 정직한 사람 편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조직 내에. 이 저질의 편이 되는 조직을 많이 봤다 이겁니다. 많이 본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이더라 이겁니다. 물론 안 그런 데도 있겠죠. 세상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서로 엮어 놓겠다고. 바른 사람이 누구를 엮어 놓겠어요? 바른 사람.
이 저질 뭐야 호떡 이 양반들은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아요. 자기가 하는 게 정상인 줄 알아요. 타성에 젖어 있어요. 내 편이 몇 명인지 아냐 뭐 이런 식. 뭐가 죄인지도 모른다니까. 예, 국가사위관 실리독 2.2 경찰의 꼴찌. 이 꼴찌를 데리고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꼴찌서 1등 2.4 국회 이 양반들을 이 양반들 보고 법 만들려고 하고 자기들 법 자기가 만들고 감시는 누가 하냐는 거예요. 검찰? 검찰이 조금 하긴 하는 게 그거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뭘 얘기하냐. 민주라면서 우리가 주인증을 달라 이거요. 어? 주인증. 예. 하늘이시오, 땅이시오. 아기 하늘에 닿는 게 아니라 하늘을 뚫는 날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민주국가일 걸로 믿습니다. 하늘이시여 구보 살피소서. 수년 내에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수년 내에 이 땅 고쳐 주소서. 고쳐 주소서. 벌 하소서. 벌 하소서. 내어버린 자들을 이제 벌 하소서. 벌 하소서. 지금 시간 10시 23분이네요. 여러분이 봐도 이게 정상인 거 아닙니까? 예? 한덕수! 진짜 짜증납니다, 이거 말이에요. 피곤합니다, 말이에요. 힘듭니다, 말이에요. 총리 갈아 낍시다, 말이에요, 이거. 국회의장! 국회 됐어! 의장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국가사위관 실리도 어째서 1등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 김진표 의장 답해보세요. 새로 지금 현재 김진표 국회는 실리도 얼마나 하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도대체 뭐냐 이거요. 경찰이 뭐냐 이거요. 국회의원이 뭐냐 이거요. 어? 의장이 뭐냐 이거요. 어? 호떡. 우리가 호떡인 줄 아는데, 예, 세상 당신들 뜻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도대체 뭐냐 이거요 이게. 에? 뭐야 이게. 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이거.
예. 행악의 종자라고 돼 있죠. 할 수 있는 건 악뿐이 없어요. 뭐 어떤 기독인 뭐 선행, 그런 선행은요, 5천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뭐가 뭔지 알지를 못하니 말이에요. 자기가 지식인인 줄 알아. 예? 무슨 지식이 그 천만이, 아유, 그거 지식이 아니라니까. 어떤 목사도 뭐 책을 많이 읽었다는데. 남 생각 그거 뭐, 응? 이론이 뭐예요? 남 생각. 응?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알라? 당신 자신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것 같아. 내 자신 압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식이란 뭐냐? 예? 이게 바로 지식이라. 내 자신을 아는 거. 내 일도 좀 아는 거. 응?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거, 보는 거. 아시겠어요? 더 자세히 설교할까요? 설명할까요? 할 일 많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 2시경인가요? 최한 우크라나인들 집회에 갔었습니다. 그분들 상당히 존경스럽더라고요. 뭐 행실이 존경스럽더라 이겁니다. 시작할 때 애국가로 시작하고 끝날 때 애국가로 또 끝나더라고요. 진짜 저는 행실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전부 이 태극기 만든 목적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회 개항한 방법, 수단. 밤낮 없이 돌철주야 눈비 맞아가며 장마에 흠뻑 젖으면 그 이튿날 햇빛이 말려서 다시 하고 태극기가 소중하게 좀 다룰 줄 알아야죠. 그냥 높임만 걸어놓으면 되는 건 높임을 받으소서? 에? 높임을 받으소서?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목적이 뭐예요? 높이 밤, 불철주야 그냥 밤낮 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에?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이거 뭐요? 에? 윤석열 대통령님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안 믿어지시면, 최소한 제가 이 국제단체 창립한 제가, 예,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동선을 다 까십시오. 전화통화 내역 다 까겠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뭐 경찰청장실 뭐 예? 할 것 없이 예 법이 허락한다면 싸그리 까겠습니다. 예?
제 동선도 마찬가지. 모 장관실도 마찬가지. 하늘이 누구 맘대로예요? 우리 누구 맘대로라고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할 뿐이에요. 토기장이신 그 높으신 분이 이거 잘못 만들어졌나? 이거 뭐 쓸데없구나 하면 그냥 깨지는 거죠 뭐. 어떻게 이렇게 인간 살기가 그렇게 그럴까요 그래? 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건 있지를 않아요. 그 저들 예, 곳곳에 있잖아요. 아주 예, 예. 저들끼리 똘똘 뭉쳐서 예. 그러면은 정상인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떤 분한테 정상적으로 보이는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까지 걸 예. 제가 그걸 놔두냐고 말이요. 예? 모 메이저 언론 기자님이에요. 저걸 놔두냐니까 저까지고 무척을 그렇게 하고 마시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한참 그냥 보였어요. 아유 당하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사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